진짜 무슨 잡혀오신 거 그쵸? 어떻게 어깨 동무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지난날 혹시 제가 커뮤니티에 게시고 올린 거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시면은 사서님들에 대한 질문, 사서란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봐달라고 제가 질문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주 시립도서관에 계신 사서님들을 모시고 사서란 직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한 락터뷰 혹은 책터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아직 파일럿 컨텐츠라서 계속될지는 모르겠네요. 1화로 마감이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 사서님들과의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사서님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어색할 수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 사서고요. 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청주 시립도서관 사서 2번. 네, 저는 책 읽는 청주를 맡고 있습니다. 청주 시립도서관 사서 3번 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약간 그 뭐 이제 선거 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단장 선거라든지.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과 일반적으로 사서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서란 직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 생각인데, 일단 사서란 어떤 직업일까? 본인이 한번 사서로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하는 건가요? 아, 누구다 하는 겁니다. 1번 먼저 하세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도서관 이용하시는 이용자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작은 거든 크든 뭐 중요한 일이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게 사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도서관에 더 애착이 많은 직업?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책에 혹은 도서관에 애착이 많은 직업?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서란 직업에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서란 직업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컨셉, 어떤 이미지, 뭐 그런 스테레오타입 같은 편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일반 시민으로서 사서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서의 성격은 보통 우리가 조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약간 갑자기 러브레터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창문에 바람이 휘날리면서 이런 그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신간철서를 읽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서란 보통 조용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조용하신가요 다들? 실제로 저희 사서들 중에 그렇게 조용한 사서는 별로 없어요. 아, 오히려? 네. 대체적으로 조용한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조용한 사람이 없다. 조용한데. 그리고 또 이제 사서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가 책을 좋아할 것이다. 이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기도 한데, 네. 어떠세요? 책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고 싶어요. 아, 이제 좋아할 거예요. 아, 이제부터? 네. 사서 된 지 얼마나 되셨죠? 저 5년 차. 아, 근데 이제 좋아하겠다. 네. 그럴 수 있죠. 그죠? 5년 네. 차에 갑자기 사랑이 네. 샘솟을 수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 저는 얘네 과거에 얼마나 안 좋았길래 그런지. 다들 책 좋아하세요, 그러면? 전 좋아했었어요. 아, 역시 좋아할 예정. 아, 그래, 다시 이제 샘솟고 있어요. 아, 책에 대한 사랑이. 3번 사서님은? 네, 책을 사랑하다가 애증하다가 그게 있다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뭐 돈가스집 아들이 돈가스 싫어한다는 것처럼 약간 오히려 일을 하시게 되면서 책을 조금 멀리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하다 보면은, 왜냐면 내가 읽고 싶은 거 못 읽는 경우도 훨씬 많을 거고. 사서는 책을 싸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저희도. 네. 아니, 보통 임직원은 할인이 들어가거나 있어야 되겠네. 복지 포인트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서는 없어요. 특별히 그런 게 없고. 제 값을 주고 사야지 더 사랑스러운 책이. 맞아, 맞아. 괜찮은데 그만. 네. 제 값을 줘야 더 사랑스럽다. 약간 지금 할인 받아서 사고 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인터넷에 인터넷에서 뭐 10% 할인 받아서 사는 책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서점에 가서 보고 그렇게 정가로 주고 사는 책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해요. 네. 실제로 독립서점 가서 한 권 한 권 이제 보면서 실제로 구매한 책들은 뭐랄까 좀 더 애착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충동적인 구매라기보다는 가서 잘 만져보고 산 거니까 뭔가 인연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보게 돼요. 그런 책은, 내가 산 책은.
여러분들 근데 이제 사실 도서관 사서님들이긴 하지만 책을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쵸. 도서관에서 먼저 빌려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오프라인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인터넷 서점 좋긴 하지만 네. 가끔은 이제 오프라인 나가셔서 서점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또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또 계속해서 사서에 대한 오해들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서는 좀 편한 일이다.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뭔가 그냥 책 읽고 책 도서관 자체가 조용하니까 분주해 보이지 않고 그냥 뭐 평이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어린이 담당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초청해가지고 한번 일주일 정도 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니, 생각보다 저도 도서관에 들어오기 전에 도서관에서 뭐 책 대출하고 반납하고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짜 많아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취소되거나 뭐 축소된 게 있긴 한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하는 걸 쭉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그렇게 생각 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진행하고 있는 게 되게 많고 또 배너라든지 뭐 하나하나 어쨌든 사서님들 관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 바쁘시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책창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때 선포식 영상도 같이 하시고 그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정리하는 과정 보셨잖아요. 굉장히 아까도 말했듯이 힘이 세야 되고 그리고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고 그리고 책 읽는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내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요동이 치고 이게 성공해야 될 텐데 행사가 무사히 진행돼야 될 텐데 네, 맞아요 저도 궁금한 게 수서 업무를 하시잖아요 수서 업무에 관련해서 수서 업무는 이제 뭐 도서를 구입을 하는 거죠. 도서를 구입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딱 그 예산 안에서 출간에는 모든 책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 우선으로 먼저 구입을 하고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그 뭐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서관에 꼭 필요한 책들 그런 책들을 선별해서 수서를 하고요. 최대한 골고루 영역별로 구입을 하려고 이제 많이 조사하고 그렇게 구입을 하지요. 그러면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구매하고 어떤 기준으로 보통 수서를 하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수많은 책 정보를 어떻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보를 모으는 거는 일반 이용자들하고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뭐 인터넷 서점에서 정보를 끌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에 대한 평소에도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이제 수시로 찾고요. 일반 이용자들하고 비슷하지만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책을 모으는 편인 거죠. 그렇죠. 또 일반 이용자들은 인터넷 서점을 간다고 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도대체 하루에 S24 같은 인터넷 서점 몇 번 들어가시나? 계속 켜놓고 계시나요 혹시? 아 그런데 그렇지만 않은 게 저희 이제 제가 수서 담당자이긴 하지만 업무가 수서 업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책을 구입하지는 않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아서 하거나 하지 그렇게 뭐 하루 종일 네 인터넷 서점을 켜놓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 요것도 사서에 대한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긴 한데 책을 읽으면서 일할 수 있다. 아, 말도 안 돼. 전혀. 아, 반응이 되게 격하시네요, 지금. 많은 질문 중에서. 굉장히 큰 오해인데요. 도서관은 저희는 직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오해가 도서관 사서들이 자료실에 있는 일이 다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실 데스크에 앉아서 대출 반납하는 업무가 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뭐 데스크에 앉아서 뭐 이용자 없을 땐 책도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서관도 어떻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하는 거니까 때론 기획도 필요하고 예산 뭐 수반되는 일도 처리를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하고 뭐 다양한 파트의 업무들이 있으니까
책을 여유롭게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업무 시간에 책을 본다는 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건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은 것 같아요. 혹시 사서님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이제 일하기 전에 생각했던 사서 이미지 그러나 실제로 몇 년 근무를 해보니까 아, 이 점은 정말 다르더라 내가 생각했던 사서랑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있으실까요? 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다들 편하다고 생각하고 뭐 책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문헌정보학과를 나왔지만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되게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거. 네. 저는 예전에 비해서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도서관은 책이 가장 추가되는 책을 잘 사고 어떤 책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업무였다면 지금은 그런 문화적인 기능이 너무 많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네 그런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잠깐 사실 앞에서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사서가 되는 법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문화정보학과를 나와서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사서 자격증은 문헌정보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을 나오시거나 아니면 사서교육원을 나오셔도 사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사서 시험을 볼 수, 그러니까 사서 공무원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서 공무원을 응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자료실 사서로 들어가신다던가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를 나오면은 게 보통 이제 사서가 되는 길이긴 하지만 네.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서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마 그게 정리가 돼서 아마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네. 것도 사서가 네. 꿈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러면은 약간 이것도 어찌 보면 식상한 질문인데 사서라는 직업의 장단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단점을 우선 말해볼까요? 아 단점! 단점 좋습니다. 아 저희 주말에 근무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용자들이 주말에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도서관을 주말에 여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또 주말에 도서관 문을 여니까 직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주말 같은 경우는 그 격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평일날 근무하고 주말에 같이 놀고 이런 게 좋은데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에서 뭔가 강조가 느껴지긴 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까 주말이 없는 삶이 때로는 힘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6시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서관이 이제 평일엔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늦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야근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때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네, 그 책이 좋아서 오는 이용자들을 대면하는 일은 그럼 굉장히 뭐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시네요. 좀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좋아하는 천국 기호. 천국 기호요? 저는 특이하게 그 000류가 좋더라고요. 그게 총류거든요. 000? 000 총류. 아, 000 총류. 네. 모든 것을 막는 000부터 900까지 10가지 분류가 돼 있는데 총류인데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백과사전 그쪽 저런 이렇게 많은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나 이렇게 뭔가 새로운 그 바뀌는 그런 게 많아서 저는 000으로 저는 980번대를 좋아하는데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근데 거기가 여행 책들이거든요. 아 980번이 이제 네, 네 전 세계 이제 거기서 다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여행 책은 980번인데 지금처럼 코로나로 여행을 가지 못할 때 그럴 때 책 빌려서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80번대를 좋아합니다. 짠번 사장님은? 네, 저는 813번대를 좋아해요. 아, 숫자를 이야기해. 우선 약간 지금 버스 번호 이야기하는 거 같거든요. 813번. 813번은 이제 한국 소설이에요. 아, 한국 소설. 한국 소설. 네. 그래서 문학을 좋아하는데 특히 한국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외국 소설은 몇 번인가요? 나라마다 틀려요. 좋아하시는 영미소설 843. 843. 아, 이렇게 청구교를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겠네. 네, 그렇죠. 아, 요거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그죠? 특히 도서관은 이제 폐관도 당분간 폐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개관을 좀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업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구독자분은 편해졌나요? 라고 묻고 계신데 아니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 오히려 더? 저랑 같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올 수가 없고 그거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되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을 또 공부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용자들이 직접 데스크에 와서 책을 빌려서 대출해 갔다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책을 다 찾아서 다 쌓아서 바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대출을 해드린다든지 또 이제 프로그램도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뭐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그렇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보여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꾸준히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서 업무 중에 어려운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내적인 업무를 하다가 이런 갑자기 환경이 변화하니까 그런 변화에 따라가는 게 사실 조금 벅차다는 생각도 들고 아, 젊은 머리가 필요하다. 요즘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중에 제일 젊은 사서인데도 불구하고 네. 30대여서 생각이 안 나요. 20대의 머리가 필요하다.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희망도서를 신청하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읽어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는 게 아니라 희망도서 신청 이유라든지 신청 목록도 다 보죠. 다 보죠. 다 봐야 되죠. 재미있는 이유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네, 사실 그 신청을 하실 때 이유를 달아놓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 그냥 책만 네, 신청하고 이유는 없이. 그런데 아무래도 신청 이유를 작성을 해놓으면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책이 아닌 한은 구입해주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니까 진짜 원하시는 그렇죠. 책이니까 구매 쪽으로 조금 더. 정말 특이한 책들도 혹시 있었나요? 그냥 이건 굳이 안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 도서관에 없을 만한 책들부터 시작해서 19금 책만 신청하시는 분들 맞아. 반복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것 찾아서 또 그치. 하시고 그러니까 만화 책방에서나 있을 법한 책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요새는 워낙 뭐 웹툰도 많이 나오고 또 그렇죠. 좀 인문학적인 내용인데도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책들도 있고 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화의 퀄리티를 따지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요즘 기본적으로 만화 형태로 사실 네, 어찌 보면 네. 동화도 긴 과정에서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된 거니까 그리고 문제집 신청하시는 분들 공부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공이 보는 책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사드리기가 조금 어렵죠. 책에 딱 푸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생각보다 책에 낙서를 하시거나 좀 책을 훼손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인가요? 네, 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지적을 해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형광펜으로 진짜 이렇게 계속 밑줄을 걷는다든지. 네. 그리고 저희가 데스크에서 책을 다 반납을 받는 게 아니고 뭐 자가대출 반납기에서 그냥 스스로 반납하고 가는 책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오염돼서 오는 책들도 많고 그런 건 좀 안타깝죠. 근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가 않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만약에 사설 기업이면은 오지 마 해버리면 되는데 사실 도서관은 공공기관이라서 그게 좀 힘들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셨던 공통 질문 중에 하나가 진상에 대한 경험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진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죠? 하기가 그쵸. 제일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좋은 쪽을 생각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 기억에 남았던 이용자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저 막 사서가 됐을 무렵인데 외국인 이용자분이 오셨어요. 그 원하시는 책이 있으셔서 찾아드리고 계속 해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선물을 하셨는데 사서 그거를 한글로 쓰셔가지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제 집 정리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약간 구석에 박아. 아니요, 잘 뒀더라고요. 찾으셨다고. 너무 잘 둬서. 네. 되게 독특한 경험이긴 하네요. 특히 외국인 분이 주신 거기도 하고. 그만큼 사서님이 해주신 서비스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 말은 별로 없는데 팔로우 미밖에. 혹시 있으세요? 네. 아 이게 아련하게 하시나요? 아 아니 여기 너무 외국인이 강력해가지고 아니, 저는 다른 도서 저희는 순환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에 있다가 도서관을 옮겼는데 제가 거기 컴퓨터 하는 데서 어르신이 잘 못하셔가지고 계속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루에 한 2, 30분씩 알려드려요. 오늘은 엑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추가 업무네. 그 할아버님이 어디 가서 그걸 배우셨는데 그날 도서관에 끝나고 오면은 그걸 복습을 하시는 거죠 항상. 근데 잘 모르시니까 해봤던 걸 다시 물어보시는데 그걸 제가 알려드렸더니 잘 하시고 제가 다른 도서관에 오니까 굳이 찾아내셔가지고 저희 도서관을 오시겠다고 해서 여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오실 수가 없다고. 아, 전담 마크네요. 전담 마크. 그러니까 옛 도서관에서 저한테 넘겼더라고요. 아, 그 사람 거기로 왔다고? 그 담당이 절로 가버렸다고. 사실 이제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질문해 해놓으셨는데 책을 제자리에 놓지 않고 숨겨놓는 분들도 있다고. 있죠, 많죠. 그런 분들을 다람쥐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데. 처음 다람쥐는 처음 듣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자기가 오늘 여기서 재밌었던 거 와서 보면 매일 여기 또 와서 봐야지 다른 친구가 보고 있으면 못 보니까 그런 게 많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못 보게 돼요. 그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은 계속 아무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책을 찾아내요. 계속 서가를 1번부터 뭐 30번까지 있다면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서 그런 책을 찾아내죠. 정배열을 하고 있죠.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제발 자리를 모르시면 그냥 놔드렸으면 그래. 약간 그 마키나니 어쩌면 특히 뭐 숨기려고 가냐 자기 딴에는 뭐 여기였던 것 같은데 하고 넣어놨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냥 가져다 주시는 게 나중에 일을 줄여주시는 그런 부분이다. 사선님의 원래는 최애책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라도 좋으니까 기억에 남는 책 딱 하나만 딱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뉴스 믿어도 될까 그 책임 청조 때문에 읽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익해가지고 저 진짜 그 청소년 분야인데 진짜 뭐 남편이나 저기 언니나 다 읽어보라고 하고 싶을. 또 작은 아빠가 특히 가짜뉴스에 요즘 빠져 계셔가지고 작은 아빠한테 좀 작은 아버지 이 영상을 안 보셔야 될 때 미리 준비한 답변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책 처음 책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작가 책도 있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예전에 역시 책청 선정 도서였는데 간송선영필 저는 정말 재밌게 보고 그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 간송미술관 보물 그 상속세 때문에 판다고. 저도 선물해 주셔서 갖고는 있는데 아직 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책 표지는 사실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저도 그랬는데 진짜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혹시 있으신가요? 전 최근에 그 정희현 작가의 말하자면 좋은 사람.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책은 굉장히 짧은 소설들을 엮어놨는데 그 단편마다 등장인물에 다 내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마음의 치유도 되고 위로도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뭔가 가볍게 읽으면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짧은 글들이니까 되게 네, 약간 네. 간식 먹듯이 먹기에도 읽기에도 좋은 책이겠네요. 이제 진짜 마무리 할 건데요. 오늘 마무리를 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도서관 홍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홍보라든지 혹은 이제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은 도서관 이용할 때 이런 걸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좀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사서님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로 계속 프로그램 많이 못 하다가 이제 조금씩 수강생들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서관에 예전처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2번 사서님. 네. 저는 아무래도 제 업무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창 토론회를 많이 하고 해야 할 때인데 지금 많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8월 안에 저희가 새롭게 찾아볼 예정인데 그때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도 많이 유도할 테니까 그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네. 근데 청주분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네. 소식이 될 거고 네. 혹은 청주 지역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자기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 뭐 들어가 보시면은 좋은 행사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3번 사서님. 저는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자료실에 딱 들어왔을 때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하고 한 번씩 눈인사라도 네. 따뜻한 눈인사 한 번씩 좋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갑자기 문득 생각났는데요. 질문 중에 그거 하나 있었어요. 사서분이랑 친해지고 싶다. 책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어서 사서님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가서 책 빌리면 되나요? 라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오셔서 인사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아, 모두가 열려있는 마음이다. 네. 기본적으로. 뭐 아이여도 그렇고 또 성인분이어도 사서님들이 의외로 뭐 약간 그 조용해 보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제 말 걸고 뭐 또 부탁하면은 또 들어주실 것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니까 저희 인사를 굉장히 잘해요. 어려워 마시고 한번 이제 질문해주신 구독자분도 한번 지역 사서님에게 그냥 간단하게 인사해보시고 해주시면은 아마 조금씩 교우관계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길긴 했지만 이거 2부작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사실 1시간 20분에 가까이 되고 이거 편집하면은 답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사서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았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 소감 제가 좀 갑작스럽게 부탁드리기도 했고 뭐 대가성을 뭘 드리지도 못하긴 하지만 이렇게 거의 퇴근 시간 이후까지 함께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오늘 어떠셨나요 인터뷰? 사실 이렇게 못 해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것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라 되게 좋고 또 실제로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갑자기 저한테 감사를? 네.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후까지 좀 고생을 하긴 네. 같이 고생이라기보다 같이 이제 세팅을 도와드리긴 했어가지고 인터뷰 소감이 저한테 감사하다가 되어버렸네요. 아니 새로운 경험 해봐서 좋고 락서님 감사하다는 저 사실 되게 긴장하고 걱정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아, 걱정 많이 하셨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게 저희는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시간도 금방 가고 역시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정형화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마무리니까 살짝 졸 뻔했어요 순간. 3번 사서님은? 네, 저는 사실 이제 인터뷰를 오늘 한다고 해서 살짝 빠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네 얘기찬 게 또 이렇게 불려와서 앉아서 뭐 크게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편안했고요. 되게 새로운 경험이어서 좋았어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이제 어쨌든 사서님들은 사선 직업을 하고 계시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본인의 어떤 일을 좀 못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설한 직업에 대해서 알고 도서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 도서관의 사선님도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질문 남겨주시면은 따뜻하게 맞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고 가도록 합시다. 퇴근하셔야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